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엄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및 이천 시민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추모사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 및 이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8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날의 슬픔이 365일간 이어져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먼저 뜨거운 화마의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날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인들은 누군가의 자식이며 아버지로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이웃이고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만을 남긴 채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날의 화재 참사는 분명 인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날에 참담했던 상황에 지금까지도 가슴을 쓸어 내리고 계실 유가족분들과 화재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을 여러분들께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린들 슬픔이 가시겠습니까? 다만 지금 저의 말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부상자 및 유가족분들의 깊은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어서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의 사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그날의 사고를 기억하겠습니다.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우리의 책무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따사로운 봄날 같은 행복만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인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